대학로, 연극 뭐 이런 거 하면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 그래. 갑자기 아, 네. 배우라는 꿈의 길을 걷게 되었나? 딱한 가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그 장래희망 칸에 뭐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쓰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저는 항상 프리랜서라고 써놨대요, 그때다가. 이게 와, 되게 신기한 게, 꿈을 잃었네. 그쵸. 꿈. 중학교 2학년 이제 겨울방학 직전에 그때 약간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고 싶었다는 꿈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좀 말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 당시 좀 이제 가정의 상황 갖고 있던 상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고 좀 정서적으로도 저는 제가 첫째고 동생이 두명 있는데 부모님이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제가 또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소위 말하는 좀 철이 빨리 든 그런 케이스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도 그 너무 나이가 어린 때였기 때문에 뭔가 돌봄이 필요했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필요했다라는 걸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좀 되게 불안했고 우울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거의 뭐 삶의 목표 꿈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몸이 그걸 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점점 옆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생활기록부에 뭐 비만이다, 뭐 고도 비만이다, 막 이렇게 적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성격도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놀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 같은 거 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성격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외형이나 이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따라서 너무 이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도가 너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거에 따라서도 너무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나 차별들이 이렇게 연연한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걸까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그때 TV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드라마나 이런 걸 한참 많이 보는데 드라마에 보면 항상 어렸을 때 유행했던 스토리 라인이 뭐였냐면 신데렐라 스토리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좀 부잣집 남자 주인공이 되게 가난하지만 엄청 예쁜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류의 드라마가 되게 많았는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저게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고 좀 집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걸 동경하며 살아야 될까? 그렇지 못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되게 하찮게 여기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걸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던 거는 사람이란 게뭐 타고나는 게내 선택이 아닌데 꼭 그것에 의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거를 나눠야 할까? 그래서 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얘기를 제가 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1차적인 꿈이었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매체나 드라마 이런 곳에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 직업을 좀 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배우를 원래 꿈으로 가졌는데, 네. 그 연출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긴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저는 처음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일 시급했던 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였어요. 살을 엄청 뺐어요. 한 겨울방학 40일 동안 13kg 정도를 빼고 갑자기 키가 10cm 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형적인 걸 일단 준비를 먼저 하겠다 해서 했고 이제 연기를 배우고 싶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예고를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막 꿈이 생기고 뭔가 목표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즈음에 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래 하시던 일이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약간 자영업처럼 또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익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웠고 그 와중에 또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금슬이 좋으셔서
막내 동생이 또 생긴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는데 식구수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가족의 상황들을 그냥 무시할 수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예고에 진학하는 걸 포기를 하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1학년 마치고는 원래 자퇴를 하려고 했어요. 학교랑 난 너무 안 맞다, 못 다니겠다 하다가 그래도 한번 끝까지 다녀봐야 돼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마음 잡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교권 안에도 들어가고 1등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입시를 하는데 이제 성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마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막 연말에 막 뭔가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정시 원서를 쓸때 날짜 체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으면 뭐 가군은 이때 마감, 나군이 이때 마감, 다군이 이때 마감. 근데 저는 학교가 모든 마감일이 똑같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학교를 쓰려고 딱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마감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대 딱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이틀 전에 마감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막히면서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뭐 길게는 뭐 2년 동안 입시를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내가 쓰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난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근데 원래 뭘 하고 싶었지?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나는 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이런 걸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긴박한 하루 동안에. 근데 그때 이제 거꾸로 이제 시간을 역행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났던 꿈이 아 그래 나는 배우가 되고 싶었고 뭔가 이런 매체나 또 무대 이런 데서 서고 싶었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연극영화과가 있는 학교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연극영화과들이 대부분 실기시험을 봐요. 연기 실기를 보든 뭐 영화과여도 어떤 뭐 시나리오 실기나 이런 실기시험을 보는데 중앙대를 처음에 안 봤거든요. 너무 높은 학교니까 안 보다가 다른 학교들이 다 너무 실기가 세길래 아휴 뭐 어차피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거기 전형 이렇게 소개하는 란에 연극학과랑 영화학과가 있는데 연극학과는 가군이었고 영화학과가 나군에 이제 나왔는데 딱 보니까 내신, 수능, 그 실기가 X표고 논술을 본다고 돼 있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과 논술만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연극영화 학부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다. 인생 뭐 있냐 약간 도박하는 마음으로 이제 원서 접수를 했죠. 처음에 시험을 보고 왔을 땐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는 약간 속된 말로 딴 따라들려고 하냐 막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입시 결과를 다 열어보니까 다른 학교가 다안 됐어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영화학과만 딱 붙었는데 심지어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저는 되게 이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내 나름에는 어떤 가족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꿈을 좀 양보하고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현실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것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아, 내가 이 전공을 배우면서 이 분야의 일들을 하는 게좀 나한테 운명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거죠.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배우를 하면은 그냥 그런 대학로 연극 이런 거 하면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 보면은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같거든요. 전문직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사람들만 할수 전문직. 있는 아, 예. 느낌인데, 전문직이죠, 네. 네, 엄청나게 재능이 필요하고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 같은데 왜 먹고 살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예, 못 벌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을 보면 티켓이 보통 정가가 4만 원,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정가에 보는 분이 없죠. 그쵸. 정가에 누가 봐요? 4만 원 보고 대학로 뮤지컬 본적 없잖아요. 보통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 사이에서 관람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뭐 소극장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20명 정도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석이 커도 그거 다 차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근데 그 정도 본다고 쳤을 때 이게 한 달에 이제 공연료로 쌓이는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대관료가 진짜 비싸요, 대관료가. 대관료가 일단 대관료로 뭐한 달에 뭐 3,400씩 나가야 되고 평균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 듣고 너무 충격 먹으면 안 돼요. 1회당 공연을 할때 주인공이면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받아요. 1회 공연에. 근데 이건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평균이 3만 5천 원 정도 출연료가. 뭐 이제 역할 비중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페이가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보통 7만 원, 5만 원, 3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요? 저는 회담페이가 한 장이었어요. 10,000원이요? 네. 아, 하루에 한 회를 하진 않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회를 하진 않고 보통 2회 정도 하는데, 2회를 2만 한다고 원을 해서 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1회가 나은 게 뭐냐면, 왔다 갔다만 3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보통 2회를 만약에 공연을 하면은 뭐 3시 8시나 2시 8시 이렇게 하는데, 2시에 공연이, 3시에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보통 12시에 한번 모여요. 그럼 전 집에서 거의 10시 반 11시 나가겠죠? 그럼 12시에 모여서 밥 먹고 메이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크업도 하는구나. 메이크업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 리허설 돌리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 확인하고, 그 오픈 한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티켓 받고, 그래서 정시돼서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 한 5시 정도 같아요. 메이크업을 다 지우진 않고 대충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가서 또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들어와서 또 마이크 테스트 하고 몸 풀고 한 장난 다음에 아니다. 8시 공연을 해요. 8시 공연이 끝나면 10시가 돼요. 10시가 되면은 극장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마감을 거의 치면 10시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10시 반에 집에 나와서 10시 반까지 공연장에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11시 반, 12시가 되죠. 그럼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공연장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회의가 2만 2만 원인데. 원인 거야. 아, 이게 그럼 시간당 2천 원인가? 특별하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3만 5천 원이라고 쳐도 심각한 거예요. 예, 네, 그쵸. 힘드네. 그리고 4주 한달 하면은 진짜 80만 원, 88만 원 세대인데 난 80만 원. 88만 원 세대도 옛날 지금 말이죠. 88만 원보다 높잖아요. 딱 편의점 가서 10년 정도 얻은 것 같아요. 알바해도, 88만 원 세대면.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한 달에 150씩 벌잖아요.